꿈이라 한창인 한 스튜디오. 이곳에 나타난 멋진 이 남자, 꿈이남의 필수품 손수건까지 준비한 이 남자의 정체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. 한편 저 심재훈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꽃미녀, 소녀시대 윤아. 안녕 윤아. 생각한 손수건을 사용하자라는 캠페인 광고입니다. 아주 멋지신 분과 함께 광고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뭐 어떤 건가요? 꽃미남, 꽃미남. 안녕하세요. 윤아 씨도 인정한 연예계 대표 꽃미남의 정체.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체 발각. 배우 이민호 씨입니다. 맞네요. 섹션이다. 안녕하세요. 여유로운 모습의 이민호 씨, 역시나 능숙하게 광고 촬영에 임하는데요. 이때 매너남 저 심재훈은 윤아 씨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. 힘나네, 필수 코스죠. 벤치에 손수건 깔기 신공까지 펼쳤는데요. 그런데 장난기 넘치는 이민호 씨, 다음에 손수건 두 장 준비할게요. 이번 광고 촬영 내내 유난히 화기애애한 두 분이었는데요. 호흡은 잘 맞으세요? 연수로 따지면 2년 넘은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유나가 이제 가식도 많이 빠지고 진심으로 절 대해주는 것 같아요.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OX 퀴즈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. 네. 유나는 애교가 많다! 하나, 둘, 셋! 오! 정말 애교가 하드코어 애교예요. 하드코어 애교예요. 처음 만났을 때 막 웃는데 윙크를 해요. 웃으면서 윙크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쉽지 않아요. 제가 눈이 짝눈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 이 눈 크기가 달라져서 이쪽이 좀 더 많이 감기는 것 같아요.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해는 안 했어요. 윤아 씨 본인이 직접 느끼는 윤아 씨만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? 솔직함? 솔직함? 약간 기분 판 것 같아요. 맞아요. 기분 막 좋고 이럴 때는 확실히 진짜 밝고 좀 기분 안 좋다. 같은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민호의 컴플렉스는 얼굴이다. 하나, 둘, 셋. X. 두 번째 발가락이 정말 길어요. 여기만 뾰족 튀어 올라와 있어요. 접혀서. 아, 정말 보고 싶은데. 이민호 씨의 컴플렉스라는 두 번째 발가락 정말 긴가요? 그러면 본인 얼굴들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 한 부위씩만 좀 얘기 좀 해주시면. 저는 눈이요. 저도 눈이요. 두 분 눈에서 막 수영을 해도 될 것처럼 굉장히 저는 눈이 너무 작아요. 두 눈의 눈보다 작지만 제 눈도 매력 있죠? 그렇죠?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공항 패션에 신경 안 쓴다. 하나, 둘, 셋. 오, 공항 패션 팁 한 가지씩만 부탁드릴게요. 구두가 아닌 이제 편한 낮은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가는 편인데요. 수수한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코트 좋아해서 코트 많이 입었어요. 갇혀진 모습. 말은 이렇게 하고 제 옷장에 코트밖에 없어요. 손수건을 사용해서 다 같이 환경을 보존하고 손수건 저희와 함께 사용해 주실 거죠? 환경을 생각해서 더 아름다운 이민호, 윤아 씨였습니다.